저기 방사청은 이번 KF21 기밀 유출 시도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바라본다 그러는데 저 카이는 이번에 유출될 뻔했던 그 물건들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 자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카이의 자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사청도 좀 유심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기밀 유출 여러 번 터졌잖아요. 이렇게 터질 때마다 방사청 되게 소극적으로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조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속도가 지지부진해요. 주거지는 뭐 혹시 살펴보셨나요? 거기 그 해당 연구원의 주거지. 노트북도 압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말씀드리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내용도 없고요. 현재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은 발표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예, SBS 김태훈입니다. 저기 방사청은 이번 KF21 기밀 유출 시도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바라본다 그러는데 저 카이는 이번에 유출될 뻔했던 그 물건들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 자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카이의 자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보도가 그렇게 된 거는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 그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사청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이도 그 직원들이 기자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직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일반 자료다라고 얘기하는데 카이는 사고 사업장인 거고 이를테면 피의자 같은 그 업체인데 거기서 지금 증거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은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사청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기자분들이 그런 질의를 저한테도 하실 때도 저희도 해당 그 업체 자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입장 자료보다는 향후에 정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사청도 좀 유심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기밀 유출 여러 번 터졌잖아요. 정기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ADD 기밀 유출, KDDX 기밀 유출, 그리고 D기공의 그 총기류 기밀 유출 이렇게 터질 때마다 방사청 되게 소극적으로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DD 때도 괜찮다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 2.75인치 로켓 핵심 기술이 통째로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 버렸고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리고 KDDX도 개념 설계 훔쳐간 거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에 안 썼다고 했는데 지금 재판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쓰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조 사업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가져갈지 모르고 어디가 가져가도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도 이 사람 이거 제가 보니까 89년 우리나라에 체류를 했던 그 인도네시아 사람 89년 체류했어요 여기에. 그거 파악했어요? 현재 특별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USB 들고 갖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가져갔다는 건 밖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USB 안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있었던 USB에 자료를 넣기 위해 이 사람이 입수했던 자료가 어떤 건지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그런 상황들은 조사 결과를 보시고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 사람 저기 노트북도 압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 답변이 좀 제한된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는 이걸 어떻게든 저기 축소해가지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방사청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예, 지금 외국 예. 방산업체들 눈 시퍼렇게 뜯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주말간에 접촉해서 물어봤더니 카이 안 믿는데요.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뭔지.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그 KF21 그 기밀 유출 관련해 가지고 그 해당 인물이 한국에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있었고 KF21 체계 개발은 2016년에 정식으로 시작 착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USB가 툭 튀어나왔던 거 보면은 분명히 그 이전에도 했을 거라는 심증이 꽤 강하거든요. 주변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고 그와 관련한 부분까지 조사가 진행이 될까요? 그런 지금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동 조사라고는 하지만 USB 안에 있는 자료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술인가를 알 수 있는 곳 가장 잘하는 곳은 카일에 빼면은 방사청이에요.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는 기밀 유출 여부를 판단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지 그 해당되는 기술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은 방사청이에요. 방사청에서 명확하게 그거를 딱 가름을 타야 협동조사가 빨리 되든가 빨리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이가 하고 있는 해명을 믿는 사람이 바깥에서는 거의 없어요.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불신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이 불신이 국내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번진다면은 K-11 저거 해외 수출이나 수출이든 뭐든 할 수 있겠어요? 방사청에서 좀 더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엄중하게 지금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을 경우에는 바퀴벌레가 집에 한 마리만 있다고 하진 않아요. 더 많은 바퀴벌레가 집에 있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USB가 하나 나왔는데 심지어 반입도 안 되고 USB 내부에서 쓸 수가 없고 저도 카일 여러 번 가봤지만 보안이 진짜 세요. 아, 카일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접근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USB를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인가된 저장 장치가 있든 아니면 누가 내부 조력자가 있든 뭐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조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속도가 지지부진해요. 주거지는 뭐 혹시 살펴보셨나요? 거기 그 해당 연구원의 주거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현재 조사 중이니까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은 발표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현재 그 합동으로 지금 국정원 포함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어떻게 발표 드릴지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USB 하나가 아니고 마이크 켜서 주시겠습니까? 저기 USB가 하나가 아니고 뭐 한 100 개 된다는데 한 개가 맞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내용도 없고요. 현재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사가 진행 중이면 뭐 그게 뭐 내용이 기밀이 아니다, 별거 아니다 중간에 보도가 나오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조사 끝낼 때까지 그런 얘기도 말았어야죠. 근데 뭐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일단 뭐 일부 보도가 됐지만은 파일도 한 100 개 되는 것 같고 개발 과정을 담은 USB가 다섯 개고 파일이 뭐 49 개고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개발 과정을 4~5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걸 다 담았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기밀이 아닙니까? 뭐 군사 기밀이라고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만 기밀이 아니고. 개발 과정 자체가 저 보안상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좀 성급하게 발표를 입장을 얘기하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상당히 좀 파장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조사 결과를 좀 다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위사업청에 질문 있으신 분 먼저 받을게요. 네, 김기자님. 요거는 그냥 세부적인 건데 이 인도네시아 인원들에 대한 조사를 다 벌이신다고 하는데 그 카이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 전부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연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그 부분도 조사는 진행 중인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예. 아,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여쭤보자면 이 조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기술자 중에서 이 카이에서 근무를 현재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어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이 인도네시아 연루자들이 저기 카이에 근무하고 있는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일부를 대상으로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질문을 바꾼 건데 그럼 정상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기술자들이 현재 존재하나요? 카이에? 그거는 파악이 되셨을까요? 정상적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이 사건과 무관하게 아무 혐의점이 없어서 그냥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카이에서 본인이 하던 일을 지금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알아요. 저희가 확인은 안 됩니다. 카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저희에서는 말씀드릴 상황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카이에 파견 와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1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뭐 4, 5년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그 USB나 어떤 걸 통해서 기술이 다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뭐 사실은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조사가 되겠습니까? 빠져나간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 이참에 그 인도네시아 분담금도 뭐 계속 미뤄지고 있고 언제 그걸 납부한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그 이 전반적으로 한번 좀 그 부분도 좀 재검토해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방사청하고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야 되는 계속 기자들 뭐 그쪽에서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은 우리 기자들한테 좀 있으면 될 거다 몇 년 동안 지금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좀 브리핑을 백부를 하시든지 아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기술자로 기술만 다 빼내가고 그런 아주 참담한 결국은 또 KF21이 해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초래되면 그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카이가 책임을 질 건지 방사청이 책임을 질 건지 이런 문제도 한번 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분담금에 관련해서는 양국 간에 지금 세부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